시편 6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 안에 바로 죄가 있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못된 불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나를 얽어매고 우리를 조종하고 있나이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나의 눈이 범죄하고 나의 귀가 타락하며 나의 손과 발이 악을 행하는 데 앞장선 것을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 나의 몸과 나의 몸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의 용서하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시편에 있는 시 중에서 몇 가지로 나누는 그 분류가 있는데 그 분류 중에 하나가 이 참회의 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7개가 참회의 시로 나오는데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은 51편의 다윗이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오는 그런 시인데 여기 6편도 이 참회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적의 이야기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시편 51편에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겼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네가 악을 행했다고,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짓을 했다고. 그 못된 짓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네가 사람을 죽였다고. 너를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그것도 한 사람 내보내고 다른 부대가 뒤로 후퇴하게 함으로 혼자서 적을 대하다가 죽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너는 살인죄를 지었다고.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네가 범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살인죄와 간음죄를 졌다고 하는 그 말을 나단의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면서 다윗은 통곡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가 죄악을 고백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죄 은총을 받지 못함으로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시편 51편에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틀 속에서 이 시편 6편도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나를 소망 없는 자처럼 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거두어 달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다윗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이것이 내 속에 양심에 걸린다. 이것이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가치관을 깨뜨리고 있다. 이것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내게 들어지면 여러분, 언제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리 숙이고 때로는 무릎 꿇고 하나님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내 속에서도 다윗과 같은 죄악이 있고 내 속에서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죄악이 내 속에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우리의 참회의 고백이고 그 고백이 바로 이 오늘 시편 속에서는 다윗의 시로 되어 있지만 이게 참회의 시로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만의 부끄러운 일이지만 또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도망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싫은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내가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다가도 예배를 거절하고 싶은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냥 하나님 잠시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내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내 인생 한번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죄 짓는 이 속성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아담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의기양양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 숨어 버립니다. 왜? 자기가 자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피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여기까지 왔으니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를 아십니다. 내 오장육부를 아십니다. 내 생각하는 건 나 혼자만 생각하고 비밀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내 속에서 감추어두었던 저 심장 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그게 회개이고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 멀리 갔던 탕자가 그냥 조금이라도 그 모습이 보이기만 하니까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못된 아들, 지금 문제가 많은 그 아들을 그냥 껴안은 것처럼 다시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이 돌아오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껴안으시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기에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사죄의 은총은 그 다음에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사죄의 기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얼굴에 평화가 나타납니다. 왜 우리 얼굴이 자꾸만 찌그러들고 우리의 얼굴이 뭔가 근심과 걱정과 분노가 우리 얼굴에 떠나지 않을까요? 그 내 속에서 분노하고 내 속에서 걱정하고 내 속에서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 모든 속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다 토해내면 내 영혼에 나를 억누르던 것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리고 내 속에 감사가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영혼에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사죄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쁨, 그래서 사죄의 은총을 경험할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때로는 통곡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이 억눌림, 몸의 세포의 억눌림, 몸의 정신세계의 억눌림, 몸의 영혼세계에 나를 억누르고 있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게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도 치유가 되고 우리의 정신적인 세계에 열등감처럼 내 속에 한 맺히게 나를 억누르고 있던 것으로부터도 해방이 되고 내가 영혼의 세계에서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고통받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기독교의 본질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회개는 야 이놈아 내가 봤지 너 못된 놈이지 내가 너를 계속 혼낼 거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억압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내 육체가 뭔가 자꾸만 억압이 되고 있다, 내 정신적인 세계가 뭔가 불편하다, 자꾸만 불안하다, 근심이 자꾸만 생긴다,
내 영혼의 세계에 뭔가 풀리지 않는 이 아픔들이 나를 억누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내 모습을 잔잔히 그냥 하나님 내가 보니까 나를 억누르는 것이 이런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내 육체, 내 이 몸의 내 정신적 세계, 내 영혼의 세계에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그냥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용서를 주세요 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세상이 자기를 향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점점 커지는 것 같은 것을 그가 느낄 때 그의 모습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진노로 징계로 부스러질 텐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부스러뜨리지 않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징계하실 때 참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여기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분노하면 내가 죽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면 내가 결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냥 흙처럼 사라져야 할 존재인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 모든 죄악이 자기의 몸으로부터 상해요 몸을 상하게 해서 정신세계를 상하게 하고 영혼의 세계를 상하게 하는 것을 그가 느끼면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몹시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수척해져서 아주 약해졌고 그 다음에 내 뼈가 여러분 뼈가 떨린다는 것은 뼈를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뼈가 아픈 것을 느끼는 거예요. 뼈가 떨리는 것을 느끼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내 속에 전달이 돼서 내 몸이 다 상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고쳐달라고 이 육체적인 연약함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육체가 아픕니다. 네, 이 몸들이 쑤셔댑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가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토해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이 육체의 연약함이 약해져서 수척해져서 뼈가 떨려서 그러면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럼 질병 속에서 죽음을 향해 가니까 이 다윗은 다윗이 참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일종의 또 이렇게 막 단판을 짓습니다. 하나님께 단판을 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딱 붙잡고 하나님에게 단판을 짓는데 무슨 단판을 짓느냐. 여기 보면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살려달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를 진노 중에 나를 쳐서 하나님께서 분노로 나를 쳐서 내 몸이 수척해지고 내 뼈가 떨려서 이제 마지막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끊으시면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나 하나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아,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있을 때 내가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살려달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다윗이 갖고 있는 표현이 하나님 그냥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뭘 듣기를 원하느냐? 다윗의 입에서 찬송을 듣기를 원하고 다윗의 입에서 감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인생이 저 사망 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이 저 수월이라고 하는 저 지옥의 저 땅 속에 깊은 곳에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래야 내가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세상에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그런 게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만 망가진 것이 아니에요. 여기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육체가 수축하고 내 뼈가 떨릴 뿐만 아니라 내 영혼마저도 지금 못 살겠습니다. 내 영혼도 흔들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면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게로 다시 돌아오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게로 돌아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을 건지시옵소서. 여러분 실상은 하나님이 다윗을 떠난 게 아니라 누가 다윗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여 내게 돌아오소서. 이 다윗이 이제 자기가 돌아왔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고 도망가다가 이제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내게 그렇게 하소서. 그럼 이 다윗이 갖고 있는 이 회개의 강도가 대단히 놀랍습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 이 참 이건 일종의 과장법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런 자기의 삶을 표현하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얼마나 탄식하고 피곤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눈물이 이 어떻게 해요? 내 침상에 이 눈물을 하도 물려서 내 침상이 이렇게 배처럼 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요가 다 적셔졌다는 게 뭘로? 눈물로 적셔졌다는 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서 눈이 상했어요. 여기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내 눈이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려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원수들아 나를 억압하는 것들아 질병아 나를 억압하는 이 모든 정신세계 근심과 걱정들아 나를 핍박하는 이 모든 영혼의 마귀의 세력들아 나를 다 떠나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이걸 선언하면서 그가 회복이 되는데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육체적으로 억압하는 것, 정신적으로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것,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를 한계에 친 것, 내가 내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봐도 너무 근심과 걱정으로 내 얼굴이 자꾸만 이그러져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그대로 토해내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 살리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 경험하고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